꽤 휴게소에서 담배 피고 놀고 있네요. 감옥에 있는 아들 이제 머리 방사능으로 보내버리라고? 그럴까? 그럽시다. 방사능에 레이저에 보내버려 그냥. 이 아들을, 그러니까 방사능은 살더라고 얘가. 우리는 지금 필요한 건 죽여야 돼. 우리는 자들을 죽여야 합니다. 이건 뭐지? 야, 도서관 안에서도 공문을 할 수 있나? 아니 도대체 도서관은 어떻게 공문을 하는 거지? 뭐 책 같은 걸 끼었나? 뭐지? 이 도서관 고문은? 뭐지? 야야야 또 이상한 놈 나왔다! 하하 남자 둘 처형. 여자 집어넣고 야는 도서관으로 넣어봐. 아 너무 읽어주면서 잠에서 깨우는. 그게 진짜 정신 나가는 거 아닌가? 자 합체. 다 모았어. 오. 땅 좋았어. 아 이게 미션이었구나. 자 합체해서 다 모았네요. 이게 미션이었네. 아 책상 사이로 찌부할 것 같다고. 저도 대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충 그럴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일단 우리는 보도록 하죠. 이건 왜 이리 또 개판이야. 일단 집어넣어. 집어넣고 채우고 나중에. 자, 이 친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도서관 고문이라는 걸 한번 시켜봤는데 도대체 어떤 고문일지 보도록 하죠. 여기는 또 꽉 막혔네요. 아까 특전 사령부에서 저 뒤에 이쪽으로 잠입한 거 빼고는 기지는 지금 한 번도 침공받은 적 없습니다. 저번 여기 좀 거의 다 E라인에서 해결이 돼. 이걸 뚫고 들어온 아들은 없는 것 같아. 야 설마 진짜 가갖고 고문하는데 막 책을 읽어주거나 뭐 그런 짓을 하진 않겠지? 에이 설마 뭐 책을 읽거나 뭐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진 않겠지? 잠깐만 일로 가는 거 맞나? 길이 틀려먹은 것 같은데. 아주 꽉 막혔네요. 장지! 시끄러! 너 처형! 아, 그럼 레이저 고문이었어? 아, 맞네요. 오, 기억력 좋은데? 일로 와봐. 내가 얘기할 게 있어. 자자, 토라지롱! 레이저 시설 준비 끝! 발사! 뭐야, 성공했나? 올 변경 귀한! 이제 미션은 거의 다 깬 것 같다. 죽었어. 오케이. 자, 이제 이거를 저기 설치해놓고. 이건 이제 뭐지? 세 마리, 네 마리가 한도인데. 뭐 이번에 EG를 이곳에 넣으면은 워커가 가짜 이해로 복사되면 세번의 시골로 나가시고 옵수할려. 오케이. 자 이제 이거 갖고 워커를 집어넣으라는데? 뭔 소리지 이건? 여기에 넣으면은 애가 복사가 된대.
복제에서 비슷한 건가? 그리고 무기고는 언제나 꽈득 찼습니다. 두 개를 없애든지 해야겠다. 좁네. 이거 하나 없애자. 이건 죽여. 이거는 죽이고, 야도 죽이고, 이거 하나 뽑아. 총살! 내일쯤이면은 아마 그거 될 것 같아. 내일쯤이면은 우리는 다른 다른 섬에 가서 이제 또 이 난리를 부리고 있지 않을까. 드디어 이 황색 섬을 탈출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명성 200만 채우면은 바로 탈출 가능하거든요. 바로 이곳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물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유물이 필요하다고냐. 8개 보내고 금방 탈취해오니까 하나 둘 셋 네 5개 개인적으로 저도 도서관 구문이 정말 뭔지 궁금하기 때문에 슈퍼 에어전트한테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시작. 역시 이렇게 해놓으니까 화나네. 주심! 확실히 여기를 비워놓으니까 좀 빨리빨리 사람이 빠지네요. 슈퍼 에이전트한테 도서관 고문만 보고. 근데 자고 도서관 고문 보러 갑시다. 실험 대상 슈퍼 에이전트. 야 뭐야 방금. 사무라이. 일본 가서 사무라이 장갑 뺏어 왔어요. 여긴 엑스칼리버. 프랑스의 엑스칼리버도 들고 왔습니다. 야 너무 귀여운 것 같아. 하 웃고 있는 거 봐. 자 기지 안쪽으로 슈퍼 에어전트를 끌고 갑니다. 과연 슈퍼 에어전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보도록 하지요. 근데 고문이 진짜 종류가 좀 있네. 훈련을 아주 잘하고 있군. 와 후보생들 봐. 자 이제 긴 통로를 지나서 자 도서관에 도착. 벌써 보스는 와있네요. 구경할 준비가 됐는데 이제 집어넣어보자고. 나중에 람보하고 있잖아요 이소룡 나옵니다. 슈퍼 에이전트 종류가 총 몇 가지가 되는데 이 비키니 입은 여자하고 람보 이소룡 뭐 좀 많아요. 봅시다. 오, 집어 맞네. 야, 뭐야? 야, 어디 갔어 이거? 야, 이게 고문인지 장난인지 모르겠어. 패턴을 외웠다. 저런 고문이랍니다. 야 저건 고문이 아니고 장난이잖아. 이제 이거를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작동을 시키지? 이것도 슈퍼 에이전트한테 맡겨야 되나? 아니면은 간부를 집어넣어야 되나? 아닌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요것을 탈취 후 이지를 이지? 이지가 뭐야? 설마요? 설마 보스를 암살하겠어? 도대체 얼마나 박는 거야? 야 죽을 때까지 하나 본데? 도대체 자는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네요. 관제실 이상 없음, 시체 보관실 이상 없음, 방사능 발전실 이상 없음, 실험실 이상 없음, 현재 뒤쪽 벙커 이상 없음, 도서관 이상 없음. 이상 없네요.
아, 그리고 아까 그 호위 하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보스 뒤에 원래 보디가드가 하나 붙거든요. 어, 보스 뒤에 그 보디가드가 하나 안 비네. 원래는 이제 보디가드가 하나 붙는데, 어, 보디가드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죽었나? 아, 죽은 걸 수도 있겠다. 어, 핵발전실, 어, 원자력발전실 이상 없습니다. 여기 터지면은 어, 아주 그냥 기지가 개판이 돼요. 야, 체력이 길기도 하지. 뭐야, 이제 체력 얼마 남았지? 체력 5. 마지막이네요. 기계는 위대했다. 마지막인가? 야, 무슨 와플 굽는 기계 같은데? 아,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기절! 총성!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이걸 주웠다. 비키니냐 그템! 아저씨 표정 봐. 뭔가, 야 잠시만, 뭔가 음탕한데? 이 아저씨 표정 왜이래? 야 표정이 왜이래? 야 뭔가 위험한데? 어, 표정이 아주 그냥 심, 어,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비키니녀 득템! 아, 설마 전체 이용과 게임인데. 아니야, 너 음탕에 영창! 아니, 너도 영창! 어, 둘 다 영창! 됐어, 영창으로 끌고 와. 여기서 이 음탕한 놈! 자, 저장을 하고. 자, 여러분, 오늘은 이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안 쉬네요. 내일 봅시다!